안녕하세요. 화신당 조록신녀입니다. 2021년 신축년 뱀띠에 대해서 또 대박나는 금전. 올해 상반기는 정리정돈하는 한 해로 마음 먹으세요. 정리정돈? 작년 거. 작년 싹쓸이해서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직 정리가 안된 것들. 그런 잔여 부분.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세요. 3월까지. 음력 3월까지 정리를 하시고 나면 뭔가 깨끗하잖아. 새 마음 새 뜻으로 다 지금부터 저금한다고 생각해. 올해 다시 백시장으로 만들라는 거. 오케이. 금전이 하나씩 한 입, 두 입, 세 입, 네입 해서 이게 복리가 될 수도 있고 따따블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한 해야. 이 양반들은. 그래서 손딱 털었다고 한숨 쉬면서 아유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고 손 털자마자 저금 시작이야. 그러니까 뭐야 돈이 쌓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거 정리전도 싹 하셔야 돼. 그래서 금전문은 그렇게 하고 나시면 올라간다. 선생님 말씀은 이게 정리가 된다. 네. 하면은 하반기 중반기 넘어서는 하반기 갈수록 머니는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소리가 나오겠지. 이거는 내 취향을 저격했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네. 보면서 뿌듯하겠지. 조금 조금씩 다시 쌓아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 100원이 500원 될 수 있고 500원이 1000원 될 수 있고 복리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로 그 전에 있던 뭔가를 줄 돈이든 받을 돈이든 그때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인간관계도 정리할 건 싹 정리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뭔가 시작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영상 보시고 한번 팩트 정리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뱀띠 전체적인 뱀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작년 재작년에 대박 나신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절대 뺏길 일이 없어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나가는 삼재 정말 무섭습니다. 네. 그러나 뱀띠 여러분들은 올해는 내가 정리정돈 하고 나면 다시 그 자리를 채워줄 금전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 밀렸던 거, 묵었던 건 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관계도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만날까? 저 사람 참 좋았었는데 이런 조그마한 뭔가가 있다 그러면 정리정돈 깨끗이 하시고요. 미련 없이. 그렇죠. 뭔가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본인들이 하반기에 들어서서 뭔가 사업도, 사업의 문도, 인간의 문도 새로 다시 열리면서 그게 금전이 복리가 되고 이렇게 쌓여서 올라간다 소리가 나오니까요. 네네. 여러분들 그거 꼭 머리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축년에 대박 난다기보다는 네. 정리해서 네. 다시 일어나는 한 해로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뱀띠 여러분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막 이런 거 시켜요. 이건 부위 아니야? 부위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아, 예. 화이팅. 이것도 괜찮네. 네. 화이팅 하세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신당 초록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